분사보다는 분사 구문이 더 쉬워. 자, 필기할 게 있습니다. 자, 제목이 일단 분사 구문이죠. 어떻게 되냐면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주어 동사 한 문장이야 이게. 그리고 또 주어 동사가 있어. 두 문장이지, 그죠?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을 절이라고 해, 절. 그런데 분사, 다시 말하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런 걸로 문장이 시작되고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지 않은 걸 구라고 하거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만드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야. 그죠? 자, 단순해요. 첫 번째,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접속사를 생략해주면 되거든. 아무 이유 없이 접속사를 생략해버리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주어하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서로 같으면 생략을 해줘. 자, 세 번째, 시제야, 시제. 자, 동사의 시제와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서로 같잖아? 그러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분사 구문이 완성이 돼요. 보세요. 여기가 현재. 여기도 현재. 어때? 시제가 같죠? 여기가 과거. 여기가 과거. 서로 같지?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고, 뒤에 문장은 그대로 다시 써주면 돼.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였던 이 완전한 문장이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2학년 과정이라 이렇게 단순한 것만 배워. 나중에 가면 특수한 형태의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주어하고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이 시제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2학년 과정에서는 단순이야. 접속사가 생략되고, 주어하고 주어가 서로 같고, 그다음에 동사도 시제가 웬만하면 서로 같은 것과 나와. 아주 단순하거든? 일단 써놓고 시작합시다. 다 썼어? 자, 분사구문. 자, 바로 만드는 방법으로 갈게. 지금 이건 거꾸로 해놨는데 여러분은 여기 괄호 쳐져 있는 이 문장을 먼저 보세요. When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주어, 동사. 이렇게 있어. 첫 번째 뭘 한다고? 아무 이유 없이 접속사를 생략해줘. 두 번째는 조건이야. 주어하고 주어가 서로 같으면 생략이야. 2학년 과정이니까 웬만한 건다 같거든? 생략이지? 그 다음 이제 뭘 봐야 돼, 동사에서는? 동사가 같은 걸 보는 게 아니고 시제가 같은 걸 보는 거야. 자, was watching이니까 과거, heard니까 과거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써주고 ing, 그래서 being watching TV거든? 근데 규칙에 맨 처음에 being으로 시작하면 또 생략해주는 규칙이 있어. 그냥 생략해준 거야. 초반부터 이런 예문을 들어가고 별로 좋진 않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being watching TV, I heard a strange sou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분사문의 의미. 계속해서 나는 자, 접속사, 주어, 동사로 된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걸 먼저 할 거야. 밑에 걸 보세요. When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the singer.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그 가수를 보았다. 됐죠? 자, 접속사 생략. 주어. 어때? 같으니까 생략. 시제는 과거로 같으니까. 자, was의 원형인 be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서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the singer. 이렇게 하는데 문장의 맨 앞에 being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된다.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as I listened to the music, I studied math.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공부했다. 그 말이지. 동시적 상황이지.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은 동시동작이라고 하는데, 자, 접속사 생략이죠? 주어. I도 똑같으니까 생략이지? 그다음에 시제는 과거니까 어때? listen to의 동사 원형인 listen 했다가 ing를 붙여주면 되겠죠? So, listening to music, I studied math. 됐습니다. 자, 이유나 원인. Because I felt ill, I didn't go shopping. 이렇게 됐어.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쇼핑에 가지 않았다. 자, 접속사 생략. 주어. I 똑같으니까 생략. felt. 과거. didn't가 이때 시제를 담당하지? 과거니까. felt의 원형인 feel 했다가 ing 붙여서 feeling ill, I didn't go shopping. 이렇게 되는 거야. 자, if you take this train, you can go to Tokyo. 만약에 네가 이 기차를 타면 너는 도쿄에 갈수 있다. 자, 접속사 생략. 주어, you 똑같으니까 생략. take, 현재. 그 다음에 일단 can이 또 시제를 담당하지? 현재. 그러니까 take의 원형인 take에다가 ing. taking this train, you can go to Toky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보. 양보는 뭐뭐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약간 대조적인 느낌이야. 자, though I live near the park, I have never been there. 자, 비록 내가 공원 근처에 산다 할지라도 또는 사는 거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록 내가 공원 근처에 살지만 해서 대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반대로.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 접속사 생략, 주어, I 똑같으니까 생략, live, 현재, 그 다음에 have never been, 이건 현재 완료니까 시제가 그냥 같다고 봐주는 거야. 그래서 live의 원형인 live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왜 do를 써줬냐? 봐봐. 분사구문에 나타나는 뜻을 명확하게 위해서 접속사를 밝혀주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이런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만약 접속사가 빠지면 뜻이 완전히 불분명해질 때는 접속사를 그냥 살려줄 때가 있어요. 알았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 틀린 게 아니야. 접속사가
분사 구분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설명도 한번 들어봐주면 좋아요. 이제 거꾸로 봐봐.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the singer. 이렇게 한다고 해봐. 이거를 지금 분사 구문을 접속사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봐봐. 접속사가 문장이면 앞에 있겠지. 근데 그거는 해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아 맞아. 분사 구문을 접속사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으로 만들 때는 즉 절로 만들 때는 먼저 접속사 자리는 마음속으로 비워놔. 그리고 주어는 어떻게 찾으면 돼? 뒷주어하고 똑같으니까 생략이 됐겠지. 그죠? I야.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찾아와야 되겠어? 시제밖에 못 찾아오지. 자, so 얘가 과거니까. 자, 이 working도 어떻게 되겠어?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worked 이렇게 써줘도 되고 여기처럼 was working 이렇게 써줘도 돼. 근데 was working으로 바꾸는 건 여러분 수준에서는 아직 더 어렵지. 오히려 간단하게 과거니까 얘도 work를 과거형 work도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는 무조건 해석해줘야 돼. 뭐가 필요해? 내가 길을 내려갈 때 나는 그 가수를 봤다 하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이렇게. 자, 다음 것도 볼까? 자, 접속사는 마음속으로 빈칸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 주어는 뭘로 찾아오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니까 listened로 찾아오면 되겠지? So listened to music, I studied math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수학 공부를 했다 뭐뭐 하면서 해서 as를 써준다. 접속사 뜻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마음속으로 접속사는 비워두고 주어는 I로 찾아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니까 feel의 과거형 felt로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뭐 이거는 아팠기 때문에 쇼핑에 가지 않았다.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because 대신에 뭣도 쓸 수 있어. as를 쓸 수도 있어요. as도 because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다음 거. 이것도 마음속으로 접속사 비워두고 주어는 뭘로 찾아오면 돼? you로 찾아오면 되겠지. 시제가 현재니까 taking은 take로 써주면 되지. 만약 네가 버스 이 기차를 탄다면 도쿄에 간다 하니까 if를 써주면 되죠. 접속사는 하는 수밖에 없어. 자, 이거는 접속사를 뭐 살려줬지? 땡큐 하잖아. 그럼 주어는 뭘로 찾아? I로 찾아오지. 시제. 현재 완료니까 현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리빙은 리브로 찾아오면 되겠지? 알겠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절을 구로 바꾸고 구를 절로 바꾸고. 체크 풀어봅시다.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 딱 감각적으로 다 일단 hearing이 되겠지. 다 분사구문 쓰라는 거잖아. 이때는 hearing. 그 다음에 얘는 분사구문이니까 being이 나와야 돼.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이것도 taking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을게. 분사구문을 절로 만들어 보자.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접속사는 남겨두고, 그 다음에, she가 내려와야 되겠지, 주어? 그리고, 과거니까, hearing은 뭘로 해줘야 돼? heard야. 자, heard the news. 자,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소식을 들었어. 그녀는 놀랐어. 뭘로 가야 될까? 그렇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다 해서 when으로 가면 딱 맞겠죠? 자, 이것도 접속사 비워두고 주어는 he로 오겠죠? 시제가 뭐야? 원은 where의 과거형이니까.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그러면은 being은 뭘로 써줘야 돼? 과거, 뭐지로 써줘야 되지? 아, 잘못했네. 원래 it was cold 해야 되잖아. 그지? it was cold인데, 얘는 자체도 문제를 이상하게 냈네. it was cold면은 주어하고 주어가 서로 다른 거거든?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 여러분들 뭐 2학년 거에 뭐 그렇게까지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접속사는 뭘로 해줘야 되지? 봐볼까? 그가 추웠기 때문에 두꺼운 코트를 입었다. 그것도 가능하거든? 자기가 춥게 느낀 거잖아. 추웠기 때문에 because나 as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접속사 살려줄게. 아, 접속사 저기 비워두고 주어는 you가 와야 되겠지? 시제는 얘는 미래지, 미래. 근데 미래는 사실 없어. 미래는 없어. 이런 경우는 접속사 if가 들어가거든. 그리고 현재 take가 돼. 왜 그러냐? 만약 네가 택시를 타면 너는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if절에서는 미래를 표현하고 싶어도 미래 시제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미래를 표현할 때도 미래 시제를 써주면 안 되고,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시제를 현재 시제로 써주긴 했지만, 의미는 뭐야? 미래 의미죠. 그러니까 시제가 서로 미래 미래로 같다고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테이크가 나오면 돼요. 프랙티스 풀어보세요.